저는 패션 브랜드 민주킴의 디자이너 김민주입니다. 사실 저 이제 지금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. 네,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도 몰랐고요.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또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칭찬도 많이 요새 듣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린드레스라든지 좀 이미 솔드아웃 된 상태고요. 네, 지금 반응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. 네타포르테 쪽에서.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동시에 또 그게 사업적인 면모를 같이 끌어나가야지 그 다음 시즌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. 제가 어쨌든 넷플릭스를 나가게 된 계기는 결국에 패션 브랜드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저희 브랜드에 대해 알고 알아야지만 좋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제 패션 인생의 제일 힘든 순간이다. 이렇게 힘들 수가. 결국에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멋진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. 사실 패션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줬을 때 정말 그 퀄리티라는 것도 나오고 디자인의 가치가 생기는 건데 오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됐었거든요. 그런 마음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심적으로 너무나 레전드시니까 아 이거 우리 어릴 때 타미 바지 입지 않았어?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존재했어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만나고 심지어 이제 크리스토퍼 케인 같은 경우도 완전 뭐 패션계에서는 다 너무 좋아하는 디자이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. 매일매일 아 단체창이 있는데 단체창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연락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. 어렸을 때 너무나 그림이랑 만화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디자이너들 대부분 본투비 패션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한테는 본투비 패션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좀 저는 제가 패션을 정말 좋아하느냐 아느냐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공부가 남들보다 더 길었어요. 그래서 7년을 공부했고요. 저는 사실 이거가 너무 재밌다고 느낀 건 이제 엔터프 가서 월터 반 베이렌 동크라는 교수님을 만나면서 좋아하는 아트와 그리고 동시에 이 디자인에 접목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되게 촌스러운 디자이너였어요. 되게 패셔너블하고 이걸 완전 멀었던 항상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디자이너였어요. 옷 잘 입는 디자이너가 제일 부러워. 그냥 저는 진짜 민주킴 같은 경우는 제 그냥 일기장이라고도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제가 느끼기에 막 멋지고 아름다웠던 거 그리고 슬펐던 그런 순간들을 조금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그림을 또 그림을 그렸던 거를 컬렉션으로 또 한번 표현을 하고 뭐 세 번째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제가 고양이 입양을 했는데 그 순간을 너무 기억하고 싶어서 뭔가 그런 고양이 프린트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컬렉션을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화적이지 않나 그냥 제 민주킴의 동화?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나 잘 해왔던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가 왔고 그리고 이런 정말 컨테스트에서도 좋은 실력을 보이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먼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유지하는 것 튼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컬렉션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일정이에요. 그럼 브랜드에 나가실 계획? 아니요. 더 잘하려면 더 잘해야겠죠. 근데 너무 저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해요. 더 잘하려고 하다가 어쩔 때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찬찬히 저희는 항상 저희가 했던 거를 한 번씩 보거든요. 저희 컬렉션 시작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까지 해왔지? 어떻게 잘해왔지? 뭐가 좋았지? 그리고 뭐가 조금 부족했지? 그거를 계산을 하면서 또 다음 시즌을 가요. 어떤 디자이너도 아, 나 이거 만족했어, 이번 쇼. 이러면서 다음 시즌을 하진 않아요.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작업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,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첫 번째 시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
디자이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앞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왔던 것들이 또 그 다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노력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. 그리고 성실하고 싶고.